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두 분 어디 계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두 분이 각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시군요. 자, 네. 오늘 그래도 아쉬우니까 저희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꾸주알! 아, 예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님, 또 이양 교수님, 오늘 각각 계신 곳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는 장 본부장님 계신 곳이 제가 대기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보니까 살짝 움직이실 때마다 옆에 아주 살짝 보이네요. 아주 살짝. 전 진짜 집인 줄 알았어요. 요즘에 정말 기술이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두 분 화상 연결하면서 새삼 느껴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테슬라가 이제 2000슬라 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테슬라 특집에 대해서 여러분께 예고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주알 고주알의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미주알 고주알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얼마나 더 상승할까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팩트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얼마나 더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테슬라가 얼마나 올랐는지, 사실 주말에 저도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그 10년 전이었죠. 2010년에 14달러였나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14달러? 제가 이제 2009년에 증권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실 저는 2010년대 테슬라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정말 10년 사이에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그때 한 100만 원어치만 사뒀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나 오른 거예요? 지금 이제 100만 원만 샀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갖고 계시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예,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수치만 보시면서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2010년 6월 상장한 이후에 테슬라가 12,190%가 올라갔는데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1,200만 원,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면 지금 원화로 얼마냐면요, 약 한 15억 원 정도가 여러분들 계좌에 딱 찍혀 있는 거죠. 1,000만 원 조금 더 투자했는데 계좌 15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상승률에 있어서는 테슬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부럽지만 하여간 12,000%의 주가 상승 올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네. 많이 올랐고 이게 많이 오른 게 12,000%가 뭐 이런 종목이 제가 네, 나올까요? 투자하는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안 나올 이 시기 것 같아요. 안에 나올 수 있을지 네.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지난주 2000슬라 갔을 때 테슬라의 시가총액 규모를 월마트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왜 굳이 월마트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월마트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좀 비교하면서 표를 준비해 주셨는데 요거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이 되면 네. 바로 탑10이에요. 바로 탑10. 10위. 탑10이요? 예, 바로 10위입니다. 10위. 네. 10위가 현재 월마트인데요. 월마트를 네.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월마트하고 비교해 보면 살짝 더 시가총 높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보실까요? 매출이 260억 달러인데 월마트는 5,420억 달러입니다. 20분의 1밖에 안 되죠. 근데 당기순이익은요, 3억 좀 넘어가는 그 돈인데 지금 월마트는 180억이거든요. 5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기업이 지금 월마트를 이기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많이 올라간지 실감이 드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보기에는 10위가 아니고 한 7,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월마트의 매출 규모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사실 테슬라가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가질 수 있는 게 괜찮은가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워낙에 또 기대감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직접적으로 매출 규모나 단기 순익 규모로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 테슬라가 왜 올랐는지 어떻게 이렇게 12,000%라는 넘는 그런 상승률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좀 파악해 봐야 될 텐데 뭐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이쪽 부분에는 거의 전문가님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수많은 격언을 여러분들 듣기도 되고 듣기도 하고요. 그런 거를 한번 따져보기도 하는데요. 저는 평생 수많은 격언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중시 여기는 아주 단순한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흑자 전환만한 재료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모든 주식 마찬가지인데 결국 흑자 전환해서 할 경우가 정말 주가가 대박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요.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테슬라가 그런 그림이죠. 매출은요, 실제로 보면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늘어나지 않고 이제 내년, 2년, 3년 후에 계속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제 보여드린 그림의 위아래가 연간, 하나는 연간이고 하나는 분기인데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흑자 전환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820% 1년 동안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 당기 순이익이 제대로 한번 흑자를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약간 감이 없으시겠지만 국내에서도 말이죠. 계속해서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가 계속 적자하다가 올해 드디어 제대로 한번 흑자 나는 거가 LG화학의 2차 전지 분야거든요. 바로 그런 거랑 저는 똑같은 개를 같이 하는 부분이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훨씬 더 테슬라 안 하시고 LG화학을 보셨던 분이라면 주가의 판단에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정말 그 한 자릿수에 불과하지만 기대감이라는 그런 모멘텀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건 테슬라잖아요. 사실 테슬라는 지금 만들면 족족 팔리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문이 밀려 있는 상태니까요. 일단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 보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그 판매 생산이 몇 대가 아니라 딜리버리 몇 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주수 나올 때마다 올해 안에 올해 연말까지 50만 대가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 항상 그 논쟁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한번 보여드리면 얼마만큼 올해 들어서요. 상반기 얼마만큼 미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딱 보시면 앞에 10개 중에 모델 중에 4개, 5개가 지금 테슬라가 있는데요. 저 모델이 전부 다 만드는 건 저게 다거든요. 지금 현재에서. 로드스타가 약간 생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델 3, 모델 Y, 그리고 모델 X, 모델 S. 이거가 지금 시장 꽉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네 번째 있는 쉐비 볼트, GM 볼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 많이 조금 있지만 이게 사실 GM에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거 경쟁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테슬라나 GM이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일본에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건 닛산 리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완전히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만큼 미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면 테슬라라는 거가 거의 등식이 형성될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테슬라의 어떤 매력이자 가장 주가의 원동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잘 오르고 있는 테슬라. 사실 테슬라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셨어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좀 점치는 그런 쪽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공매도 비중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올라가니까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니까 팔아야겠죠. 네, 그렇죠.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었는데 실제 또 많이 매수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많이 매수한 미국 주식 1등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매도가 커버할 때 매수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금 얘기가 지원해지고 있는데 네. 이 공매도 친 분들이 20%가 공매도였다 보니까 이분들이 빠르게 지금 매수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주식을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 월가에서는 현재도 6.4%가 공매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분들이 대략적으로 공매도를 커버할 수 있는 주식 그 가격대가 2,000달러에서 2,500달러를 보고 있대요. 만약에 거의 이상 넘어가면 손실이 무한 커지기 때문에 급하게 지금 커버가 들어온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들 생각하시면 정말 손실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테슬라 상승에 약간 일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것처럼 차도 많이 팔리고 많이 매수하기도 하고 또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커버까지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테슬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잘 오르고 있는 테슬라. 지금 이제 2천 슬라가 됐습니다. 이제 뭐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2천 달러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5천 달러, 7천 달러 뭐 그냥 부르는 게 테슬라 주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면은 증권사들에 있어서의 그 월가에서의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도 지금 보니까 여기 준비된 목표 주가는 2,500달러? 이게 가장 높은 네. 건가요? 아, 이거, 그니까, 그, 워낙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다 얘기해드리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뇌피셜이 있으실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에 대한 한번 들어보시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카터 워스라는 이분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분석하신 분인데 그림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2010년부터 3년 동안 옆으로 가다가 2014년 1년 만에 25달러에서 250달러가 10배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그 다음에 2015년부터 19년까지 쭉쭉 기다가 1년 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250달러에서 10배 간다고 그러면 2,500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얼추 한 250달러가 되면 거의 온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매도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2,000달러 이상에서는 테슬라는 매도가 맞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분은 전적으로 테크니컬한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페이지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노아 휘먼인데 이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얘기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미래, 혁신에 대한 미래,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가치 다 통합해갖고 기본적으로 지금 2,000달러는 지금 비싸게 보이겠지만 1년, 2년만 지나면 훨씬 싸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분의 얘기를 친다고 그러면 진짜 1년 후에 진짜 5,000달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각기 다 다르니까 일단은 워낙 의견이 분분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 교수님의 뇌피셜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왜 테슬라 얘기만 나오면 우리 장모 부장님은 작아지시고 예. 우리 이 교수님에게 자꾸 넘기는 그런 느낌이 예. 듭니다. 제가 일단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네. 지식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교수님? 네, 그 저의 순전하게 뇌피셜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식 분할을 이전에 살까? 이후에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신 분은 계시는데요. 네. 그에 대한 답부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그런 아주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철저하게 대한민국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가의 정말 적극적인 매매 비중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거 개인이 95%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그런 단기 매매가 중요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기관 투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테슬라나 애플을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장성에 믿음이 있으면 한 주부터 사는 것이 전 여전히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사는 분들은 항상 걱정하거든요. 이게 꼭지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 꼭지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 주식은 아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정 그러신 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ETF로 ARKK 같은 거를 하시는 것이 나아 봅니다.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소위 ARK 인베스트가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인데요. 혁신적 어떤 파괴적 혁신적 산업은 모아놓은 ETF고 그중에 10%를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고 사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수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쫙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가 지금 7, 80% 할 텐데요.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먼저 시작 다른 사람보다 좀 비싸게 살 수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그런 대안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의 단기적인 가장 큰 이슈는 주식 분할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주식 분할을 해서 지금 8월 31일이 기준인 거죠? 맞습니다. 8월 31일부터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어요. 네네. 500달러로.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사실은 장부상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고요. 네네. 주식만 일단 지금 500달러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400달러인가요? 400달러 살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증권사에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루 정도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는데 네. 물어봤더니요. 거래 정지 없이 바로 반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8월 28일 날 금요일이거든요. 그날 주식을 매수해도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분할되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어질 거니까요. 네. 그냥 지금 사시든 아니면 그때 사시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었어요. 오늘 이제 제 지인 중에 친구가 테슬라 지금 사도 될까? 이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 준비하니까 이거 보고서 너가 판단해라. 근데 이걸 단기적으로 뭐 정말
3월 이후에 엄청 많이 오른 6월을 노리고 가는 거라면 나는 추천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5년 뒤에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지금 $2,000 넘었던 종목인데 1,400, 1,200까지 버틸 수 있으면 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잘 네. 얘기한 건가요? 저는 지금 한 말씀 드리면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테슬라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테슬라만 사면 안 됩니다. 테슬라만. 네. 그게 아니고 내가 10개 있다, 20개 있다,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신 분은 하나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에 대한 어떤 혁신을 강조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있을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이게 만약에 좀 빠지더라도 다른 것도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다만 근데 포트폴리오가 대신 안 되신 분들 사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있는 분들은 꼭 사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한 2년, 3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긴 안목에 있는 분들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약간 농담같이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쵸?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정말 어떤 친구인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본 친구는 거의 다 나중에 딴소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친구 거절합니다. 이제 그런 친구가 물어보면. 왜냐하면 덧없는 질문이거든요. 좀 올라가면 좋다고 그러고 떨어지면 욕하기 쉽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답을 안 하죠. 그런 친구들이 물어보면. 저는 그게 정말 오랫동안 찐친이라서. 업계에 유일한 오랫동안 있었던 거에 노하우입니다. 네, 저는 찐친이라서 그냥 네가 버틸 수 있으면 그리고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면 사라고 이제 그냥 둘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그 친구... 아, 그럴 순 없고요. 예, 네. 차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둘러서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투자의 최종 판단은 내 몫이죠. 본인의 몫이고 내 돈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본인이 좋으면 사는 거고 본인이 안 좋다 생각하면은 안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보니까 오늘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네요. 네, 오늘은 지표는 없고요. 네. 실적만 보시면 되는데 웨이보, 중국 SNS죠. 허츠인데 허츠가 얼마나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팔로알토가 있는데 팔로알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을 걸로 봅니다. 요 세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팔로알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웨이보, 허츠, 팔로알토 등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US스탁 오늘의 발굴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아, 이 종목 진짜 좋은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제 제가 워낙 교수님이 좋아하는 브랜드잖아요. 예, 네. 우리 교수님이 준비한 건데요. 요가계 샤넬이라고 하나요? 네. 뭐 요가계 뭐 LMS 예. 샤넬 뭐 다 붙이죠. 뭐. 예. 룰루레몬인데 룰루레몬은 의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최근 안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심이 강한 종목인데 저희가 이제 계속 기술주만 얘기하는데 기술주 말고도 이런 좋은 종목이 있다.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벌도 얼마나 있습니까? 엘류입니다. 룰루. 예, 룰루.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US스탁 발굴 종목은 룰루레모 정리해봤고요. 자세한 사항은 US스탁 관련해서 영문4나 영문글로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항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